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림천 지킴이 마갈공명. 오늘은 인천항 인천종합어시장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의 옛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를 거쳐 인천항을 지나가고 있다. 야, 인천 항구의 모습이 정박한 배들과 한데 어우러져 아름답다. 어선들이 빼곡히 정박해 있다. 쉴 새 없이 인천항으로 실어나르는 대형 트럭을 보며 대한민국 활력 넘치는 현장을 실감한다. 인천종합어시장은 각종 생선이 풍부하고 서민들의 삶의 체험 현장이다. 장사하는 상인들이 분주히 오고 간다. 구경도 하며 싱싱한 회와 매운탕거리를 사가지고 복자네 식당에서 회 한 점과 소주 한 잔으로 기분이 최고다. 마음을 설레게 하며 정든 사람을 두고 꿈을 따라 떠나는 배야 노랫말처럼 추억이 서려있다. 세월호가 출발했던 선착장이다. 관광객이 먹이를 주니 비둘기들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룬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이 대화하고 있다. 제주가는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이다. 불세출의 가수 배호 흉상 모습이다. 상트 페테르 부르크 광장은 2010년 한 러시아 우호 교류 합의서 채택의 무호관계의 상징이다. 연안부두는 해양도시로 인천 중구 상징이다. 자동차 수출 현장이다. 늙은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관광객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다. 그로비스는 현대자동차 수출 중고차 선정하는 배다. 소월미도는 군사 보시설로 출입이 통제되어 발길을 돌렸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미 해병과 한국 해병을 진두지휘하여 성공한 상륙지점이다.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서민들의 삶의 체험 현장을 느끼고 인천항으로 부지런히 실어나르는 대형 트럭의 활기찬 모습에서 마을의 기상처럼 뻗어나가는 인천의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임을 확신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